언젠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배 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누구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오늘 말씀 듣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게. 근데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고 또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분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용서는 해줘야 되겠는데, 목사님, 제가 용서는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눈딱 감고 잊어주는 것으로 퉁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용서는 못하겠다. 사랑은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냥 잊겠습니다.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왜 이렇게 아프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분은 내가 언제요? 그랬다는 거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미움과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이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화가 나고 내 신앙생활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의 문까지 우리가 닫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정작 그분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저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때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제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내가 큰맘 먹고 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번 용서해 주면서 얘기해요. 너 이번에 마지막이야.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용서 없어. 국물도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용서해 준다면 대단한 건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용서해 주면 네게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고 또 왕인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하가 나와요. 그 신하는 종은 그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친구, 동료도 나옵니다. 그 동료는 또이 신하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이 주인인 왕에게 진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다고 딱 던지신 그 액수가 얼마나 크냐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준을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요즘 화폐로 좀 환산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16만 년에서 20만 년, 16만 년에서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그렇게 빚을 지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빚은 생활의 빚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데 투자했다가 망한 거죠. 큰뭐 재벌 기업이나 질수 있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빚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은 종은 생활고에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자기의 소유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한테 돈까지 꿔줍니다. 빌린 돈 가지고 또 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 나한테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지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너 소유를 다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팔아서 노예로 삼겠다. 그리고 너는 감옥에 내가 쳐넣겠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엎드려가지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처자식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든지 정말 조금이라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막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너무너무 큰 재벌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뭐 열심히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내가 없던 걸로 치자. 없던 걸로 치자.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춤추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한테 이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요. 백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당이니까 백 데나리온은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빚지고서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업의 빚, 장사의 빚이 아니라 생활고의 빚입니다. 쌀 사고 연탄 사고 그랬던 돈이죠. 그런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빚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빚은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빚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탕감받고 나왔으니 그까짓 거 3개월 월급 그냥 야, 나 오늘 기분 좋은 날 만나서 너 참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잡아, 왜 목을 잡았는지는 이렇게 짐작하시오. 네가 그래도 밥이 넘어가? 뭐 그런 거죠, 언제? 그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갚을 수 없다고 사정하고 눈물 흘리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사정하고 눈물 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그를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니, 자기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자기에게 그 조그만 자비를 구하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 악한 사람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이 이야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없던 걸로 하자 이거예요. 너 빚 갚아. 내가 원래 너를 감옥에 넣고 네 처자식을 종으로 팔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오늘 제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마음에 품고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그 눈물 한번 흘렸는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일순간에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빚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빛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조건 없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지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진 사람들을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감사해요, 감격해요, 막 기뻐요, 춤추고 찬양하면서 창 문 밖에 나가는데 누가 잘못해서 어깨를 툭 쳐갖고 아파요. 레이저 광선이 눈에서 착 나가면서 눈 똑바로 뜨고 다니세요 하고 나간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고 기쁘면서 나가면서 어깨 한번 쳤다고 잡아먹을 듯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유가 너무 유치찬란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고 나는 자그마한 것도 베풀지 못해. 큰 빚을 탕감받고 큰 선물을 받았으면서 거기서 빵 한 조각 띄어서 나눠주는 걸 못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이만한 솜사탕 사주면서 나 한 점만 띄어 먹자, 싫어! 내 거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 요청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위해서 나 헌신할 수 있고 내 예수님이 달라면 내 재산도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저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내가 왜 그 빚을 여기다 갚아야 되느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갚아야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이웃에게 갚은 것이 내게 갚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베풀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사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꾸만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품위가 있는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해도 극한 환경에 몰리니까 뭐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조건 없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확 올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와 희생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빚진 자 의식 속에서 나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받았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그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고 이웃과의 관계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간 불청객이 오죠.
죄 많은 여인이 왑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와서 그냥 하염없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더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울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환경이라고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와서 울고 발에다가 이렇게 머리털을 대는데 그냥 보고만 있느냐. 꾸짖어서 내쫓아야지 죄인인데.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 이렇게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 이를테면은 뭐 50만원 아 5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50만원 너무 작으니까 500만원 이 사람은 5천만원 내가 빚을 줬어요. 그런데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에이 너도 됐어 너도 됐어. 그랬더니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아 조금 더 빌릴걸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5천만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빚을 탕감한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죠.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여기다가 갖다 얹히면은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빚을 어떻게 내가 갚을까 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감사를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수준은 내가 향유를 쏟느냐 아니면 그 적은 액수에 탕감조차 해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로 증명이 되어진다 이거죠.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긍휼을 베푸지 못한 이 사람은 구원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그 랭커스터라는 지역 그것도 조그만 동네가 있지만 거기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일부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관광지가 돼서 뭐 관광 상품도 팔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아, 뭐 거기 신학적으로 제가 뭐 설명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한 300년 전 그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마차를 끌고 또 이렇게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옷도 뭐 그렇게 옛날 옷을 입고 이 공동체 생활합니다. 이 지극히 평화로운 이 마을에 이 마을의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트럭 운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이 마을에 난입해서 이 여학생들을 어린 여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섯 명의 소년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절명을 했고 다섯 명의 소년은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입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이 작은 마을에 이 엄청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뭐 매스컴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는 학생들을 이렇게 저격한 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뭐 어떻느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세상을 감동시킨 스토리는 이 아미시 공동체의 대응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총을 들고 들어와서 막
정신 나간 모습으로 막 총을 난사할 때 다 어린 여학생들인데 그 중에 언니라고 총 쏘는 사람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십시오. 내 동생들 쏘지 말고 나를 쏘십시오.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무슨 순교자 수준이에요. 순교자 수준. 이런 모습을 보인 그 희생을 보면서 세상은 감동해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피해자 유가족들과 아미시 공동체 대표가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를 한 그 트럭 운전사의 가족이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어요. 오히려 이 피해자 유가족이 그 가족을 자기의 식탁으로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우리 같으면 죽여도 선치하는데 그 자녀들을 보복해도 선치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암송하는 구절이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도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우린 믿음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말씀과 삶에 너무나 큰 괴리를 우리는 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미움을 준 자가 우리 곁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이유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의 빛을 평생 갚아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특별히 은혜 받은 신앙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직자라든지 뭐 교회의 장로님들 이런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는 뭡니까? 지켜야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철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려고 작정했던 수많은 복들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물질의 복이 막 닫히고 있고 열리지 않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풀려요. 그런 이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은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감동하며 갚아나갈 때에 하나님이도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빚도 있고요, 뭐 제2금융권의 빚도 있고 친구에게 빌리는 빚도 있어요. 우리가 빚을 빌릴 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이자 작고 쉽게 빌릴 수 있는 돈, 부모님 돈, 그죠? 부모님 돈. 이건 안 갚아도 괜찮아요. 막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빚은 친구 정도, 그죠? 아, 조금 이자 줄게, 이 정도. 그런데 은행 빚은 갚아야 돼요. 쓰다 은행 빚 안 되면 어디 빚을 씁니까? 사채 빚. 사채 빚은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빌리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빌리지 마세요. 예. 이 사채,
살인적인 사채, 막 1년에 막 1000%씩 받는 겁니다. 이 사채를 빌리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사채보다 무서운 빚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빚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원의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빚인데,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왜 값이 없느냐? 값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 빚을 주님은 갚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에게 갚아라. 갚지 않으면 이 빚을 내가 다시 너에게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조금 전에 다 탕감해 줬던 그 너그러운 왕이 갑자기 화가 나서 나 없던 걸래, 너 다시 감옥에 가 하고 잔인하게 저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 빚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어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사랑도 베풀지 못한, 너는 악한 사람이야. 왜? 이 왕은,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너그러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악하게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박대하고 베풀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 얹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게 아니야. 아, 뭐 주님 제가요 이렇게 용서해 줬어요. 주님 제가 오늘요 진짜 저 친구 아유 열 번을 만나도 밥 한 번 사지 않는데 내가 오늘도 샀어요. 나 잘했죠. 내가 그때 진짜 어려울 때 몇십만 원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유 그냥 갚는다 갚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갚는데 지는 쓸 거 다 쓰고 아 진짜 너무 미운데 제가 오늘 그냥 탕감해 줬어요. 잘했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마땅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읽은 책 중에 그 페이버라는 책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이제 그 주차장 특별히 설계하는 회사의 팀하스라는 회사의 그 하용록 회장님이 쓴 자전적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P31 써서 굉장히 이렇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분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 책에서 없던 자기의 어떤 간증을 진솔하게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제일 유명한 주차 빌딩 설계 회사인 그 워커사라는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아주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들어갑니다. 불과 32살 때 이 사람은 이제 결혼도 하고 두 딸도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중육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제 의식을 잃게 돼요. 그때가 1991년 32살 때 의식을 잃어버린 심각한 심장병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심장을 기증자를 기다리는데 한 달 한 달이 지옥 같은 거죠.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달이면 죽는다, 한 달이면 죽는다 했던 것이 이제 5개월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도 신앙인으로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비로소 그리고 전에 모르던 성경의 진실이 확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성경을 통째로 읽다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을 확 믿어지게 됩니다. 너무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제 전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명예 따라,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살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거죠. 심장이 딱 왔는데 의사가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아,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수술을 할 테니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도 전에 그의 모습과 지금의 하 회장의 모습은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왜냐하면 바로 옆방에 자기와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더 심각한 여인이 입원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더 자기보다 간절하게 심장을 기다리는 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옆방에 있는 저 여자분은 심장 이식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쉽게 대답을 합니다. 저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이틀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딱 챘는지,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심장은요 선생님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절대 안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식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뭐 오늘 수술 받을 거니까 다행인 줄 아시고요, 오늘 받지 못하면 당신은 한 달 내로 죽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 잠깐 간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오늘 받지 못하면 죽고요, 저는 한 달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왔군요.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상의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이혼도장 갖고 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상의도 하지 않고 주치의 선생님 앞에 나중에 기도하다가 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먼저 두십시오. 주치의가 당신 미쳤냐고, 이게 얼마 만에, 당신 5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거고 당신은 오늘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죽는데 한 달 내에 심장이 온다는 보장 절대 없으니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집부려서 그 심장을 옆방 여인에게 먼저 줘서 이식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목숨을 바꿀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심장을 주실 거야 했는데 한 달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한 달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실신합니다. 일신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말도 했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 이웃을 위해서 한번 일했으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한 달째 됐을 때 심장이 와서 이식 수술을 받게 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이 퇴원한 이후에 회사를 설립한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하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세우고 회사 사원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회사 사원이 이따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웃을 위해서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웃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 경영을 정말 성경적으로 해나갔다는 거죠. 내가 고집부려서 손에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막 헌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한번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너무 희한하게도 자기 심장병 수술을 했던 그 주치의가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 옮겨간 대학병원의 대형 주차 빌딩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주치의가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순간 고비고비를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넘기면서 오늘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심장이 너무 나쁜 심장을 받은 거, 급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 쓰지 못해서 다시 좋은 심장, 건강한 심장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 바로 재작년에 이 심장이 수명이 다한 거예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군요. 생애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저도 몰랐지만 미국에서는 이 책에 보니까 심장 이식을 두 번까지만 허용한대요. 세 번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받았던 심장은 이거는 너무 급한 나머지 거의 가망 없는 죽어가는 것을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심장 이식한 것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샤워할 때마다 이 심장의 이식에 어떤 목걸이 같은 게 있대요. 이거를 보면서 나는 날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좋은 기업체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함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시간 쪽에서 남들은 한 개 구호단체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세계적인 구호단체에 무려 10군데에 이사로 들어가서 하루가 모자라 1분 1초가 아깝게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선한 사업에 기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의 빚, 사랑의 빚 갚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높아져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도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나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나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를 보면 이를 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의무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널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야. 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이 악한 종아, 책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기쁨을 가로막고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미움 속에 빠져 만들게 만드는 그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린 보고 나에게 미움을 주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야, 나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세력아, 나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위에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베풀으신 우리 하회장처럼 우리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더 높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지신다면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럴 힘을 달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 갚는 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 베풀며 주님의 은혜를 그 빛을 갚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이 떠나가며 우리 기업 속에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더 그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며 우리 신앙생활이 향방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어찌됐든 마귀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복받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 갚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 마음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또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오늘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정당한 것도 아니고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신앙이 갈등이 있고 우리 생활에 복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열심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큰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찬양하며 들어가시는데 오늘 청년들이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음식이 남으면 큰일 난다고. 음식이 남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 오늘 지하 식당도 많이 가서 좀 많이 사주시고요. 뭐 드시는 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사서 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세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유류교통 내지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큰 은혜 받은 자로서,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생 손들어가는 모든 범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